가브레 책 제목과 저자 알려주세요. 책 제목은 1984고 저자는 조지오웰입니다. 예. 오늘 몇 쪽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페이지는 83쪽입니다. 예. 첫 단어 읊어주시고 저도 잘 쫓아가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윈터는 오길비 동무에게 특별 공로 훈장을 수여할지 속으로 고민을 했다 결국에 그는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한 창조 작업을 수반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윈스턴은 다시 한번 반대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기의 라이벌을 쳐다보았다. 무엇 때문인지 필로선이 자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누구의 글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기의 글이 뽑힐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다. 불과 한 시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오길비 동무라는 인물이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다. 좋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스토리텔링 부탁합니다. 시간적 배경으로는 새벽 1시에서 2시쯤입니다. 예. 아, 네네네. 새벽 1시에서 2시쯤이고, 지금 윈스턴이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오랜 근무로 인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예예. 네. 그리고 공간적 배경으로는 윈스턴과 틸로선이 이 글을 쓰고 작업하고 있는 위조 작업실이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방에는 두 사람만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로는 윈스턴 스미스, 틸로선, 그리고 오길비 동무라는 가상인물입니다. 예. 네.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자면, 예. 무엇 때문인지 틸로선이 같은 일을 틸로선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틸로선이 윈스턴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길러선이 윈스턴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예. 네. 제가 이 한 문장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 윈스턴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반대편 자리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자기의 라이벌, 즉 틸로선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예. 두 번째로 윈스턴은 누구의 글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자기의 글이 뽑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샷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오길비 동무라는 가상인물이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킬로선이 윈스턴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한 문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예예.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제 생각으로는 윈스턴은 킬로선이 정말 자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자,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지령과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글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윈스턴이 그래도 더 잘 보이려고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의식을 하나 봐요, 조직 내에서. 네. 아, 그럼 오길비 건에 대한 윈스턴의 글과 필로선의 글이 똑같이 위로 올라가겠군요. 네, 거기서 한 명을 뽑히는 건데 지금 윈스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왜 확신이 있습니까, 윈스턴은 자기 글과 뽑힘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마도 네, 보통 라이벌들이면 다 아마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기본적인 자신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네, 기본적인 자신감하고 네, 그래도 그 자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길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물론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길비가 네. 실제 인물처럼 느껴진 그 마음의 변화가 윈스턴의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우리도 연상도백할 때 지금 오길비와 윈스턴을 옆에 있는 공간에서 보고 있다고 연상할 때 잘 되잖아요. 그쵸? 그쵸. 아, 되게 와닿는 거네. 그러면 아까 오길비가 마치 실제 인물 같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네요. 네. 오길비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윈스턴은 지금 오길비의 네, 물론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좀 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예, 지난번인데 네, 오길비라는 가상인물은 네, 그 전쟁에서 죽은 네, 그래가지고 나라에 충성한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네, 뭐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한 무슨 그런 존경심? 아니면 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본반화해서 그런 내용을 이 사람 본보기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국 용사를 만드는 거군요. 네. 우리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윈스턴의 일을 맡는다 그러면 양심에 반하고 거짓인 것 알면서도 이런 가짜 뉴스의 생산에 아 질문이 그런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생산하나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좋은 직업과 좋은 대접을 해주니까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짜증과 갈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 같은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네 이런 대접 갖고는 네 저는 이런 그 조작하는 그런 건 저는 못하겠어요. 조작하는 거는 제 손이 안 따라지. 다불에 빨리 성공해서 리더가 돼야겠네. 아,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도 있죠. 실제 삶에서요 지금? 그렇죠. 뭐 누구라고 우리 모릅니다만 이런 그 살짝 그 꼭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더라도 살짝 윈스턴 같이 이런 위조나 작업 조작 같은 걸 하는 게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좋은 걸 좀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땅히 생각이 네 선생님은 뭐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자 예를 들면 히틀러의 그 영도 아래 영도란 표현이 여기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뭔데요? 독일 국민들이 모두 연합해서 협조해서 유대인과 네.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럴 때 네.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추종하고 따라했지만 그렇게 흉측한 일을 저질러도 죄의식이 없고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리고 옆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단 속에 파묻혀서 저항할 수 없고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좋아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수는. 그쵸? 그쵸. 예. 그렇죠. 아 근데 이런 일 못한다는 게 너무 즐겁고 건강한 생각인데 또 우리 예 삶이 또 힘드니까 그렇죠. 너무 바르게 사는 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을 많이 기르세요 우리 지금처럼. 예. 맞아요. 그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었어요. 너무 바르게 살아도 바보 취급받는다고. 그렇죠. 예. 뭐 그쵸. 저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선생님이 클럽을 바르게 운영하면서부터 바보 취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 네. 가브리엘처럼 이렇게 장군 같은 멤버들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던 이런 그 진짜 지식과 지혜를 위한 이 공부 방식이 바보가 아닌 것을 같이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얘기 고맙고 영어 버전으로 네. 또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Yes, Gabriel, 네. please introduce your book. Yes, my book is 1984 written by George Orwell. Yes. My start page is 55. 55. Yes, thank you. Please start your first word. Winston. Winston. Debated. With himself. With himself. Whether. Whether. To a word. Comrade Ogilvy. Comrade Ogilvy. The order. The order. Of conspicuous. Of conspicuous. Merit. In the end. In the end. He decided. He decided. Against it. Against it. Because of. Because of the unnecessary, unnecessary cross-referencing that it would entail. Once again, he glanced at his rival, in the opposite cubicle. Something seemed to tell him, with certainty, that Tillerson was busy on the same job as himself. There was no way of knowing whose version would finally be adopted. But he felt a profound conviction that it would be his own. Yes. Comrade Ogilvy. Unimagined. An hour ago. Was now a fact. It struck him. As curious. That you could create that man, but not living ones. Yes, Gabriel, time is ending. The street ending this time. The time background is maybe 1 or 2 a.m. Mm-hmm. Yeah, and the place background when Winston was
too tired about long working time. Yes. And the place background is Winston and Tillerson's working room, and Winston is very glanced at his rival. Mm-hmm. Yes. In the opposite cubicle, and yes, about Tillerson, yes. Mm-hmm. And the main characters are Winston Smith, Tillerson, and the artificial imagined character. Yes. Imagined character Ogilvy. Comrade Ogilvy, yes. And hard enough,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first, Tillerson was same job like Winston. Oh, too long. Make it shorter. Tillerson is a liver. It's a liver. Yes, okay. We agree. Yeah. The Tillerson is a liver. Good kisser. Tillerson is a liver. Yes. The reason.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there was no, yes, once again, he glanced at his rival in the opposite cubicle. Mm-hmm. Second, there was no way of knowing whose version would finally be adopted. Mm-hmm. Third, but he felt a profound conviction that it would be his own. Mm-hmm. So I choose this sentence. Tillerson is Winston's rival. Yes. Yes. How the next reveal unfold, I think Winston thought about the Tillerson is working the same job with Winston. Yes. So now Winston is working late, even 1 to 2 a.m. Is this case happen often or just sometimes? Working late is a usual thing where usually, yes. Usually. He must work late. Yeah, so he is very tired. Yeah. So too tired, yes. But creating a story is a very confidential, very important job, I think. That means I think Winston, he can get high salary, high reward, you think? Yes, I think. He can high salary and what great reward from the government. Yes. So, the Tillerson is a liar. So, do they work exactly the same thing on the same topic every day, you think? Yes, every day. Why does government or some officers, the two guys, work at the same topic? Why? Because I think the big brother, the government wants Tillerson and Winston. Who is the best? Best changes the reward about the comrade of Yubi. Yes, the imagined character. Yes, is a good answer. On the same what case? What the same issue? And then the government set the two guys, and then they can select between the two. Yeah. Yes. By the way, the Gabriel, do you have your library? No. And sometimes, don't you feel that your brother is your library? No, I don't. Oh, you don't. Because of a big gap of age. Yeah. Aha. Uh-huh. But I have two boys. One is a sixth grade. And second boy is a third grade, but sometimes my second boy wanted to compete with, wanted to win over the first boy. Is a 3 years old gap. You and your elder brother, how many years gap there are? 4 years. 4 years. Oh, he's a big boy, big brother to you, right? Mm-hmm. Yes. Yes. And then, so in this society, 1984. Is actually
real creative job do you think is there, are there in this society? Never, ever, nothing, nobody? How do you think? Really creative job, like artists, anything they can make, they can create. So is there such kind of job you think in this society? Yeah. Oh, who can do such kind of job in this society? Who? Government doesn't want to do what? Let people do. Riding horse and the change the I don't remember. Yes. But the government let some of the people do anything they wish they want to. Do you think or is there nobody? Yeah. And how about, for example, the big brother, the top leader, can he do anything he wants? Yes. It's unfair, right? Yes, can do anything, yeah. But we cannot do. We just listen and we just do what they order. That is this society. But how about this society? Are they happy? Most of the people fear they are happy. No, they don't. Happy, yeah. But the government gives the jobs and the food and the apartment toward some necessary things that the government the big brother is they are no private no privacy yes, but so yes, they are unhappy. Yes. How about Gabriel? The wealthy, a very enough life under the control, but poor, uncomfortable, but under the privacy.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You choose. I like the privacy. Yes. Oh really? Yeah. Oh, you live uncomfortable, but you choose your own privacy. Yeah. Wow, you are brave.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킹 어떤 점이 의미 있었고 좋았습니다. 오늘 네, 좀 더 이런 사생활 연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랑 여기랑 좀 비교해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얘기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게 참 재밌습니다. 아쉬웠던 점 무엇이었습니까?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이요? 네, 아까 모지라고 한국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1년에 한 번 나온다는 한국말이 오늘 나왔군요. 그렇네요. 저도 1년에 한 번 나와요. 한두 번 정도. 저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한국말 나오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살짝 이 정도로 내가 집중하고 있었나. 좋은 의미로는 내용에 집중해서 한국적인 자아 준우가 튀어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들짝 놀란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영어할 때 비록 한국어보다 부족하지만 영어할 때만큼은 영어적인 자아가 독점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받아들였구나라는 뜻도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요. 저도 나와요. 저도 나오면 가끔 멤버분들이 깜짝 놀래요. 브라이언도 한국말 쓰네라고.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더 강한데. 그렇죠? 네. 그래도 그 나오면 놀라하고 쑥스러워했던 자체도 오히려 좋은 시그널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기억나는 아주 좋은 영어 단어 너무 많았는데. 뭐였더라? 내가 꼭 뭐가 있었지? 아니, 제가 아까 우리 he debated with himself가 참 좋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논쟁을 벌이고 갈등하는 그 표현이 he debated with himself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는 그 아까 그 he glanced인가? 네, 그 아까 그 라이벌 딱 가까운 라이벌 같은 장소에 있는 라이벌 의식하는 그런. 예, 예. 글랜스. 네, 그게 저는 네, 글랜스가 살짝 그 쳐다보다 아닌가? 예, 예, 쭉 쳐다보다 이런 느낌. 쳐다보다 맞죠? 예, 예. 한쪽을 주시해서 쳐다보는 게 글랜스입니다. 주시해서 쳐다보. 예, 애시 꼭 들어갑니다. 어지간하면 he glanced at her. 예, 오늘 가브리엘의 북토킹은 정말 레이싱 같았다. 그냥 생각이 건강하고 다양한 생각이
둘이 정말 카레이싱 하듯이 쭉쭉 지나가서 졸린 시간인데 잠이 확 깰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우리 가브리엘도 스스로 저희 북토킹은 무엇이다? 저희 북토킹은 오늘 육상 경기였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저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제가 또 대답하고 제가 또 물어보고 이게 서로 이게 마치 달렸다가 살짝 쉴 때가 있잖아요. 그 저는 질문을 제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대답한 게 잠깐 쉬는 것 같고 또 선생님이 물어본 게 제가 또 잠깐 쉬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개주 경기 달리고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달리는데 그런 개주 경기, 릴레이 경기 같은 느낌이었네요. 점점 더 지금 건강해지고 좋은 북토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연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재 100회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